반갑습니다. 카카오의 여민수입니다. 인터넷 기업협회에서는 수석 부회장사로 카카오가 있고, 저는 2016년에 카카오에 합류를 해서 2018년부터 조수용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로 여러 크루들과 카카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업협회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20년 정도 전부터 ICT 산업에 참여를 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 감회가 좀 새롭고요. 20년을 좀 구분을 해보면 앞에 10년은 인터넷, 웹 기반의 어떤 시작이었던 것 같고, 정말 주옥 같은 회사들이 많이 태어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이버, 다음, 게임 회사들, 또 커머스 이런 회사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고, 또 지금 현재도 지금 잘 성장하고 있고, 또 이후의 10년은 모바일의 어떤 혁명적인 변화와 함께 카카오, 또 라인 뭐 등등의 수많은 그 앱 기반의 서비스들이 이제 태어났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새롭게 20년 이후에 어떤 인터넷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화두는 이제 글로벌화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기업과 함께 고민하고 발전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20주년을 맞은 인기업을 축하드립니다. 뭐 많은 순간들이 지금 이제 스쳐 지나가는데, 그 때마침 올해가 카카오톡이 시작된 지 10주년이 되는 시기여서, 저희 회사에서도 내부적으로 지난 1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많이 있는 차예요. 돌이켜보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프렌즈라고 하는 캐릭터, 그다음에 선물하기라고 하는 관계형 쇼핑, 그리고 모빌리티,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까지 다양한 시도들과 그 성과들이 있었던 거에서 굉장히 감회가 깊고, 그 중에서도 2017년에 만들어진 카카오 뱅크의 어떤 시도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은행 업무에 대한 완벽한 혁신을 이루어냈고, 힘든 법 개정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또 한 번의 그 도약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서, 기술적으로나 사용자 편익 측면에서나 그 산업의 어떤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독 경제와 컨텐츠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독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산업의 규모가 예측할 때마다 굉장히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구독 플랫폼의 눈부신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견인해낸 것 같아요. 수많은 컨텐츠의 어떤 창작자들이 창작 의지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올드 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는 뭐 자동차, 가전 모든 분야에서 지금 구독화시키는 노력들이 실제 기업에서 많이 좀 발생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구독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와 예측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이제 컨텐츠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넷플릭스도 그렇고 일본의 피코마도 그렇고 저희 카카오 페이지도 그렇고 많은 그 컨텐츠들이 온라인으로 소비되고 모바일로 소비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IP와 함께 웹소설, 웹툰, IP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 영화 이런 쪽까지 확장이 되고, K-컨텐츠에 대한 관심들이 글로벌하게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카카오톡이고요. 카카오가 만들어왔던 그 서비스들의 공통점은 사람과 사람을 기술의 힘으로 더욱 스마트하게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중심에 카카오톡이 서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보편화된 서비스이긴 합니다만, 카카오톡이 문자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에서 돈을 송금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자동차를 부르고 웹툰을 보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생활의 플랫폼으로 이제 확장이 되었고,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은 단순한 연결에서 의미 있는 관계로의 연결, 이 부분으로 저희가 좀 진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카카오톡은 더욱더 진화할 것이고,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카카오톡을 더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카카오는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면서 혁신을 이뤄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연예 댓글, 실시간 검색어 폐지와 같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그 변화를 저희가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고, 시즌2가 시작되는 앞으로의 10년은 카카오스러움이 사회적 가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